그럼 내가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는 축에 속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정도 수준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시간 요 정도. 열심히 하는 고등학생들의 스케줄은 이 정도구나 라는 걸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쌍둥이 여우용 원장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길러야 할 공부 습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서도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죠. 그런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는 정말 더 많은 것들이 바뀌고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공부해야 될 것 양도 많아지고 과목별로 난이도도 높아지고 수행평가 챙길 것도 많아지고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모의고사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각각 해야 될 것들이 되게 어렵고 또 대입이랑 직결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습관을 잘 길러둔다고 하면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셨다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잘 반드시 실천해서 내 습관으로 만들어 놓고 올라가면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길러야 하는 습관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스스로 일정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스케줄이죠, 스케줄. 초등학생 때 거의 다 부모님이 스케줄을 짜줍니다. 중학생이 되더라도 거의 아마 부모님들이 많이 뭐 학원 스케줄이든 공부 스케줄이든 많이들 짜주실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은 더 이상 부모님께서 스케줄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가능은 하겠죠. 근데 매우 매우 어렵고요. 혼자서 일정 관리를 못하는 학생들은 경쟁력이 없어지게 돼요. 왜 그러냐?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은 할 것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일단 과목별로 공부할 것들도 많아요. 다녀야 되는 학원들도 있겠죠.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요. 동아리라든지 수행평가 챙겨야 될 것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부모님께서 하나하나 다 확인한 다음에 스케줄을 짜준다? 일단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학생들이랑 또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계속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생겨야 됩니다. 학원을 언제 갈지, 학원 숙제는 내가 언제 할지, 학교 숙제는 언제 할지, 수행평가 준비는 언제 할지, 동아리 활동은 언제 할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공부해야 될 것들, 뭐 인강 들어야 될 것들, 참고서 추가로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언제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잘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거, 아 오늘 이거 해, 오늘 뭔가 이거 해야 됐던 것 같은데 생각나면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뭔가 챙겨야 될 것들이 빠져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은 공부할 것들을 놓치는 것도 생기고 수행평가도 준비도 충분히 못하고 학원 숙제도 덜 해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학생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이 뭔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것들을 언제 할지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진행하면서 했다 이렇게 체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다들 아는 거예요. 플래너를 쓰면 됩니다. 플래너. 학습 플래너 있죠? 학습 플래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이면 다들 이미 쓰고 있거나 아니면 한 번쯤 써봤을 거예요. 네. 아직 근데 습관이 안 된 친구들도 많을 텐데 플래너 쓰는 거 이거 반드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플래너 쓰는 거 습관 안 들인 채로 그냥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냥 구멍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플래너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플래너 쓰는 방법 가르쳐주면 아이들 하는 거 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습관화 시킬 수 있냐? 쉬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치 계획부터 짜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치 계획. 하루. 글씨 원래 이거 좀 더 잘 씁니다. 예지판 쓰기 좀 어려워서 그래요. 네. 하루치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따라 해주시면 돼요. 먼저 이렇게 하루 시간표 써놓고요. 그 다음에 고정 스케줄을 먼저 쓰는 거예요. 고정 스케줄. 고정 스케줄 뭐 있죠? 학기 중에는 학교 가는 게 있겠죠? 뭐, 보통 학교 갔다가 한 뭐 3-4시쯤 돌아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학교 이렇게 씁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또 고정 스케줄. 학원 가는 게 있다. 만약에 학원 가는 날이다. 그러면 학원 시간을 쓰면 돼요. 뭐 학원 만약에 7시부터 10시까지다. 그러면은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때는 뭐 수학학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남는 시간. 4시부터 7시까지 시간이 여기 남죠. 그리고 여기 만약에 12시 잔다. 그럼 10시부터 12시까지 남죠. 그러면 4시부터 7시까지는 뭐 할지, 10시부터 12시까지는 뭐 할지 이거를 짜면 돼요.
4시부터 7시까지 수학학원 가야 되는데 수학학원 숙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수학학원 숙제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면은 그냥 숙제 이렇게 적기보다는 숙제가 뭔지를 적어주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센 수학 몇 페이지에서 뭐 100쪽에서 뭐 110쪽까지 풀기 뭐 이런 식으로 뭘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할 걸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숙제 했어요.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요 시간에 할 거를 만약에 어린 친구여가지고 자야 된다 그러면 안 적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때 뭘 할지 적어주면 돼요. 만약에 뭐 다음날 영어학원을 가서 영어학원 숙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영어학원 숙제 적는데 뭐 할지 적어주라고 했죠. 뭐 단어 뭐 복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우기 독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기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영어학원 숙제일 수도 있고 학교 숙제일 수도 있고 뭐 수행평가 준비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루 계획 짜는 거를 매일매일 아침에 하고 등교를 하자 이거를 습관화를 시켜주시면 돼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짰죠. 계획 짰으면 돌아와가지고 할 때마다 하나씩 했으면은 체크 표시를 하는 거야. 했다 체크 요거 안 됐다 그러면 체크가 비어져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다음날 하거나 해야겠죠. 했으면 또 체크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 짜고 체크하는 거 이걸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하루치 계획 짜는 게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 하루가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일주일 계획으로 가는 겁니다. 일주일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계획 짜는 건 어떻게 하냐, 요거 간단하게만 써드릴게요. 일주일 있습니다. 이때 요일별로 뭐 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일별로 뭐 할지를 정하기 전에 먼저 이번 주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를 적어봅니다. 과목별로 수학은 내가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는 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는 뭐를 해야 된다 뭐죠? 뭐 학원 숙제 있을 거고요. 학원 숙제 막 센 수학 괜히 이러 드는데 센 수학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기 학교 숙제도 있을 수 있겠죠. 학교 숙제 뭐 하기 뭐 그 다음에 혼자서 보는 뭐 인강 뭐 하기 이런 것도 적는 거예요. 국어랑 영어도 각각 해야 될 것들을 쫙 적습니다. 조금 약간 여기서부터 약간 조금 난이도가 생겨. 근데 일주일 시작할 때 미리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범위 모른다? 그러면 일단 비워놔도 돼요. 근데 매주 반복되는 것들 있죠. 범위만 빼고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그래서 과목별로 내지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수행평가 준비 수행평가 근데 기타 등등 뭐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적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전에 하루치 계획 짰던 거 있죠. 일과 기준으로 고정 일과를 다 써놓고 학교 지금 토요일은 학교 안 가겠죠. 고정 일과를 이렇게 학교 4시까지 그 다음에 학원 뭐 7시부터 10시까지 뭐 월수금은 뭐 수학학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는 뭐 영어학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국어학원 이런 식으로 고정 스케줄 써요. 똑같이 여기까지 쓰는 거 이거 쉽죠. 이거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는 시간들이 언제인지를 이제 보고 남는 시간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남는 시간들 있죠. 이렇게 남는 시간들에 요것들을 여기다가 분배를 하는 거예요. 수학학원 숙제 이때 하겠다 뭐 요거 이때 하겠다 뭐 요거 언제 하겠다 분배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치 스케줄표를 만들어 놓으면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은데 이게 만약에 조금 어렵다 라고 하면은 요 스케줄까지 적는 건 안 하더라도 요일별로 내가 공부를 뭘 해야 될지만 적어도 괜찮아요. 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냥 이때 내가 뭐 센수학 뭐 숙제를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 영어학원 뭐 단어 외우는 숙제를 뭐 하겠다 독해 숙제를 뭐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할 것들만 이렇게 요일별로 적어놔도 괜찮습니다. 스케줄이 있으면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고 내가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가 좀 더 명확하니까 관리가 더 잘 되는 게 있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하기가 어려우면 이렇게라도 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치 계획 쓰기 익숙했으면 그 다음에는 한 달치 계획 내지는 방학 계획 이렇게 좀 더 긴 기간 동안에 계획을 세우는 거를 습관을 들여주시면 됩니다. 이거 방법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일주일치 계획 세울 때 과목별로 수학은 뭐뭐뭐 해야 된다 영어는 뭐뭐뭐 해야 된다 국어는 뭐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쭉 적었었죠. 해야 될 것들을 시험 기간 동안 해야 될거
방학 동안 해야 될 거 목표를 쭉 적는 거예요. 과목별로. 이때는 뭐 교재 단위, 아마 교재 단위로 그래서 뭐 교과서 보기, 학교 프린트 보기, 자습서 보기, 뭐 참고서 뭐 보기, 뭐 이런 식으로 큼직큼직한 교재 단위로 해가지고 분량을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해서 쓰고, 시험 범위 같은 거 나오면은 예상할 수도 있겠죠. 쓰고 아니면 방학 동안에 책 한 권 끝내는 거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들의 큼직한 단위를 쓴 다음에 근데 한 달치 계획 어떻게 짜지? 날마다 답잖아.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잖아요. 한 달이 만약에 4주라고 해볼게요. 4주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주차별 계획 정도로만 나눠놓어도 괜찮습니다. 1주차에는 내가 수학은 뭐뭐 하고 영어는 뭐뭐 하겠다. 2주차에는 수학은 뭐뭐 하고 영어는 뭐뭐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3주차, 4주차 여기까지 해주면은 한 달 내지는 시험 기간 내지는 방학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이게 근데 실천하려고 막 하다 보면은 약간씩 조금 버벅대고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방법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플래너를 써도 되고 빈 노트를 써도 돼요. 근데 플래너가 이미 단락 같은 게 있으니까 더 쓰기가 쉽겠죠. 이렇게 가지고 계획 세우는 거를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습관화 시켜서 내 몸에 배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플래너 쓰는 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전에 만들어둔 더 자세하게 알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길러야 할 습관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 뭐냐, 오답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답 복습해야 된 거 당연히 누구나 다 알겠죠. 근데 어떻게 스스로 또 어떻게 모든 과목에 대해서 오답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진짜 이게 생각보다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하는 수준으로 오답 관리를 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학원에서 보면은 딱 보면 알아요. 아이들이 오답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내가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집착을 가지고 오답을 관리합니다. 진짜 집념을 가지고 관리, 오답을 계속 복습을 해요. 그런데 평범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오답 틀린 거 한번 풀어봤으면 내가 다음에는 풀 수 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요. 진짜 한 번 정도 복습하는 친구들이 일반적인 것 같고요. 한 번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한 번 정도 복습하면 시험 때 가면은 다시 그게 틀렸던 문제가 또 나오면은 애들이 잘 푸냐, 틀렸던 문제는 어려우니까 틀렸던 거예요. 근데 다시 풀어보면은 이거 분명 그때 풀 수 있었는데 하고 또 막히는 상황이 항상 발생합니다. 항상. 뭔지 아실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답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오답을 반복해서 복습하는 거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답 관리의 핵심 뭐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문제를 풀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처음에 풀 때 채점을 하겠죠. 맞았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틀린 것들 이런 것들이 모르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첫 번째로 체크된 모르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럼 요거에 대해서 그날 복습을 하겠죠. 이거는 여전히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복습을 해야 돼. 복습을 할 때 맞은 거 정말 중요한 자라면 사실 맞은 것도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일단 오답 복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틀렸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복습을 하는 거예요. 300문제를 공부를 했어요. 300문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0문제가 오답이었어요. 그러면 200개는 알고 100문제는 모르는 거죠. 그럼 복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이 100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다시 풀었을 때 50개 또 틀렸다. 그러면 모르는 게 50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오답 복습 어떻게 하냐, 요 모르는 50개를 또 보는 거예요. 다시 풉니다. 다시 풀었을 때 이게 만약에 뭐 한 20개로 줄었다. 그럼 모르는 게 이제 20개로 줄어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가 1회독 한번 봤어요. 이때가 복습 2회독, 이때 보면은 3회독 이때 보면은 4회독 되겠죠. 4회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 보기 직전에 보면은 요거 20개만 보면 돼요. 그럼 모르는 게 뭐 5개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럼 이거 마지막 한 번 더 보면은 5회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교 1등들은 기본적으로 전교 최상위권 학생들은 복습은 어느 정도 하냐, 5번 하는 거야. 5번. 어떻게?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하면서 모르는 걸 줄여나가면서 보면은 복습할 때 한 번 볼 때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300개 봤었죠? 100개 봤죠? 50개 봤죠? 20개 봤죠? 마지막 5개만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전날까지 봐야 될 걸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답 복습의 핵심입니다. 틀린 거를 다시 풀고 다시 풀었을 때 또 틀린 걸 다시 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진짜 모르는 거 얘는 5번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봐도 아는 것들도 있고 2번 봐야 아는 것들도 있고 3번 봐야 아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들을 더 많이 반복하는 거, 모르는 걸 줄여나가면서 그 어려운 것들만 더 반복하는 거, 이게 바로 오답 관리의 핵심이다. 요거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반드시 길러야 하는 습관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뭐냐? 학습 시간에 대한 기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에 대한 기준치를 높이는 것, 소위 엉덩이 힘을 기르는 것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일반적인 얘기겠죠? 근데 뻔한 얘기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준치를 알려드릴게요. 평일에 보통 보면은 저녁에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한 10시 정도에 끝나요. 그럼 내가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10시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고 어느 정도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10시 끝났으니까 내가 되게 노력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 라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그냥 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 텐데 이거는 정말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수준만 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수준만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지만 그거는 열심히 했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건 뭐냐? 전체 학생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노력의 순위를 매겼을 때 노력의 순위상 상위권이 있어야 열심히 한 거라고 우린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10시간씩 하는데 나도 10시간 했다고 했을 때 너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 안 하죠. 남들이 10시간 할 때 12시간, 13시간, 15시간 공부를 해야 그게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것의 기준치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 고등학교 때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주 한일고등학교라는 기숙사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거기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시킨 학교였어요. 거기에 일과표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 이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기준이구나 라는 걸 가지고 내가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에는 좀 못 미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고등학교에 가서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 정도로 하면 좋고 그 정도까지 안 되더라도 점점 그 시간 차이를 좁혀나가는 걸 연습시켜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케줄 말씀드릴게요. 평일과 주말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일 일과 어떻게 됐었냐? 평일 아침 6시에 기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학교 가냐? 8시부터 학교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8시부터 학교 수업이 시작돼가지고요. 학교 수업이 언제 끝나냐? 6시에 끝났어요. 6시. 그때부터 6시까지 쭉. 오후 6시까지 학교 수업을 합니다. 학교 수업. 여긴 기숙사 학교니까 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정규 시간이 끝난 다음에 추가 수업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더 있었어요. 이때까지 학교 수업을 한다. 그 다음에 야간 자율학습이 7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7시 반에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야간 자율학습 언제 끝나냐? 밤 12시. 야자. 맨날 12시까지 그냥 고정 스케줄. 8시부터 12시까지 공부 시간. 이때 오전 시간 있죠? 이때 아침 시간 있고 이때 점심 시간 있고요. 저녁 시간 있죠? 그 다음에 12시 45분에 취침을 씁니다. 취침을 이때. 취침. 그럼 기본적으로 이때부터 이때까지 그냥 매일매일 공부해요. 매일매일 공부. 이게 기본 스케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만 공부하냐? 여기서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 사이에도 공부를 합니다. 이 사이에도 공부를 하고 자기 전에 또 공부를 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입니다. 이거는 예. 시험 기간 때는 보통 다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게 평일의 일반적인 스케줄이었다. 주말 스케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6시 기상은 똑같아요. 6시 기상은 똑같은데 토요일에는요. 토요일에는 8시부터 12시까지 학교 수업이 또 있었어요. 이때. 왜? 학원을 못 가니까. 학교 수업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희 땐 그랬어요. 학교 수업 합니다. 똑같이 점심때까지. 그 다음에 2시부터 밤 12시까지 있죠. 자율학습.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토요일도 그냥.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고정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유일하게 이때 자유시간이 생깁니다. 이때 일요일에 2시. 2시 있죠. 2시.
2시 전까지 자유시간, 그리고 2시부터 12시까지 똑같이 자율학습. 그냥 공부시간이에요. 공부 주말 그리고 자유시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때 자유시간 때 뭐하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나 뭐 종교활동하는 친구들 교회 갔다 오고, 그리고 축구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오기도 하고, 공부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이때 공부 많이 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럼 볼게요. 평일에 아까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공부였죠. 평일에. 주말에도 이렇게 공부. 이때 유일하게 자유시간. 이게 한일고등학교의 스케줄표였습니다. 고정적인, 누구나 다 하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보시면 돼요. 아, 열심히 하는 고등학생들의 스케줄은 이 정도구나 라는 걸 기준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는 축에 속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정도 수준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시간 요 정도. 아시겠죠? 이때까지 공부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이 사이사이 정말 제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내가 정말 지독하게 열심히 하고 싶다, 여기서 요런 시간까지 더 하면 아, 나 진짜 열심히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당연히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진 않겠죠. 물론 근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정도는 어릴 때는 막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초등학생, 중학생들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까지 이 스케줄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점점 그 갭을 줄여나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에 대한 기준치를 높여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아, 내가 노력으로는, 학습 시간으로는, 엉덩이 힘으로는 어느 정도 상위권에 속하는 상황이 됐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반드시 길러야 할 학습 습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일정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해야 될 것들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학원 숙제, 학교 숙제, 학교 수행평가, 동아리, 뭐 혼자 공부해야 되는 인강, 자습서, 참고서 뭐 이런 것들 등등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이 더 이상 못 챙겨준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플래너 쓸 수 있어야 되고, 하루치, 일주일치, 한 달치 이런 식으로 점점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습관으로 만들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뭐 말씀드렸죠? 오답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답 관리 어떻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복습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300문제 풀었으면 그 중에 틀린 거 100문제, 그럼 두 번째 볼 때는 틀린 거 100문제만 본다. 다시 풀면서 100문제 중에 또 풀었을 때 또 못 푸는 거 50문제, 그럼 그 다음에는 그 50문제만 반복하고, 50문제 또 풀었더니 20개를 몰랐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20개만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모르는 것들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오답을 복습한다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꼭 이렇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학습시간. 학습시간에 대한 기준치를 높이는 거 말씀드렸죠. 엉덩이 힘 기르는 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일고등학교 일과 스케줄 말씀드렸죠. 그거 기준으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그 갭을 줄여도록 한다라는 걸 목표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만 잘 길러놓고 가도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 잘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다만 실천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 좀 따릅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습관으로 만들어서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